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고 있는 비지 미카니인데, 오늘은 드디어 대기사 엑스를 리뷰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재 형님께서 아이디를 빌려주셨고, 이 아이디로 한번 대기사 엑스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방 20시간을 무려 채우셨어요. 일단은 보시면은 고결한 기사의 정신을 계승한 백기사 X입니다. 트랙을 지배하기 위해 태어난 듯 날카로운 카리스마를 과감히 뿜어내는 차체는 오직 승리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번개처럼 하얀 빛으로 전멸하며 트랙 위를 물들일 백기사 X의 질주에 함께하세요. 그렇습니다. 자,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디자인 한번 보세요. 디자인은 예, 백기사처럼 생겼어요. 백기사니까요. 디자인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기본 옵션이 1221이네요 자, 이걸 한번 리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지금부터 봅시다. 우리 까딱까딱 거리지 말고. 자, 212겠죠? 기본 제고 속도는 뭐 똑같습니다. 209까지는 떨어지지 않고요. 자, 212구요. 자, 이번에 부스터 제고 속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와, 300까지 가네. 와, 300까지 딱 가네요. 자, 부스터 제고 속도는 300까지 나왔습니다. 드리프트 감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137대 나오네, 진짜. 한 134에서 137? 139? 아무튼 130대에서 계속 감소도 나오네. 이야, 야, 감소 개우 준다. 미친. 아무튼 이게 뭐 300에 한 25대도 힘들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잘 치면 나오는 톡톡이라서 최대 이거 한 330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이거는 컨트롤러 커버 가능할 것 같은데, 충분히. 이거 봐, 어우. 들리죠? 와, 들리가 확실히 큽니다, 야. 오. 자, 일단 안정성은요. 되게 땅바닥이랑 차가 달라붙는 그 밀접함이 흑기사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렇다 해서 안정성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런 차는 아니야, 이거. 역시 이게 근데 잘 생각해. 이걸로 기본 바치야. 뭐 그걸 생각해야 되고, 이게 지금 기본 바치란 말이야. 그걸 생각했을 때 존나 이뻐. 존나 되게 좋은데. 빨라요. 기본 바치야. 기본 바치지? 기본 바치를 생각했을 때 진짜 좋다.
에헤라티야. 아. 근데 백기사가 여러분들 컨트롤이 좀 어려울 거예요. 흑기사랑 좀 흑기사도 컨트롤 어렵잖아. 야, 또 백기사도 그래. 백기사는 좀 무거워. 일단. 백기사는 일단 무거워요. 이런 드립감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내가 좋아하거든요, 이런 드립감. 태카니가 이런 드립감을 되게 좋아해요. 와, 닭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맞는다. 닭댐 못 이기면 안 돼. 스펙터랑은 안 되죠. 스펙터는 여러분들 공방에 타는 사람 못 봤다. 야, 스펙터 누가 타냐. 굳이 흑기사도 그렇게 많이 타진 않네. 어려워. 김태칸이 봤을 때는 전체적인 밸런스에서는 흑기사보다 백기사가 승할 것 같아. 나는 이 참고로 기본 파츠예요. 기본 파츠. 그리고 백기사가 일단은 게이지 충전량이 흑기사 같은 경우에 500인데 백기사는 550이잖아. 그러면은 일단 흑기사보다 백기사가 훨씬 게이지가 잘 차고, 흑기사는 뭔가 채울라 할 때 항상 뭐 1mm가 모자라다던가 또는 빌드가 꼬일 때가 많아요. 그죠? 에이스가 지금 타고 있는 흑기사가 파츠가 19, 20, 18, 19인가 그래요. 이게 파츠가 고파츠입니다. 예. 에이스가 타고 있는 흑기사가 고파츠거든요. 근데 지금 타고 있는 백기사 같은 경우에 기본 파츠란 말이야. 그렇다면 자, 보통이가 확실히 빨라요. 진짜 보면 부분 올라간 속도가 장난이 아니야. 진짜 이거 봐, 이봐봐. 기본 파츠인데도 계속 따라가고 오히려 따라 잡을라 했어. 방금 살짝 달렸는데. 맞지 얘들아? 뭔 말인지 알아? 흑기사는 고파츠인데 백기사는 기본 파츠인 반면에 따라 잡으려고 하고 있다니까 지금 보면. 자, 이번에 아무튼 오늘 백기사를 시승했는데 평가를 내드리자면, 일단 드립감이 굉장히 무겁고요, 기본 최고 속도는 210, 부서 최고 속도는 300이고요. 그 다음에 드리프트 감속은 뭐 130에서 140 사이지만 테카디가 나온 거는 134에서 139 사이 정도가 나왔고, 톡톡이는 일단 대충 한 328인가까지 아까 나왔다고 시청자분들께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팩트부가 또 체크할 거고요. 그리고 톡톡이 아까 쳐봤는데 일단 320 이상이 너무 쉽게 나와요. 잘 그만큼 톡톡이가 빨리빨리 잘 올라간다는 거고, 잘 터진다는 거고, 속도가. 그리고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흑기사보다는 살짝 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컨트롤만 잘 잡아준다면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결론은 김택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오직 김택한 생각입니다. 백기사 1대장 거의 될 것 같아요. 네, 백기사 1대장 1티어 근데 김택한 말이 무조건 이게 100% 맞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오직 김택한 생각이에요. 김택한 말이 무조건 100% 맞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 생각이고 다른 분들 리뷰라든가 그런 것도 저랑은 또 다를 수 있어요. 네, 제가 타본 결과입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저는 1대장이라 생각합니다. 백기사 괜찮네요. Let me hear you say, oh!